풍기야. 우리 텐트부터 치자. 아닌가? 타프에다 연결해야 되니까 타프부터 쳐야 되나? 이쪽으로 와. 우리 어차피 아침이니까 좀 기울어져도 상관없어. 그리고 가운데 그거 그렇게 말단 껴. 자, 여기다 놓고. 이게 센터잖아, 센터. 그치? 이렇게 세우면 이게 절반 되는 거야. 세우고 당겨, 이게, 이거, 저거를. 자, 아빠가 팩을 이렇게 박아놨지. 어? 이렇게 박아놨지. 팩 이제 조그만한 걸로, 조그만 거 말고 저 중간 걸로 옆에다 하나 더 박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알려줄게 또. 아빠의 말 따라 문 열었지. 열면 이제 이렇게 큰 두 개가 있어. 자, 이거 길게 여의봉으로 만들어. 얘네 이제 해병대 캠프 온 거야, 얘네 이제. 그리고 그런 고무줄 이런 거 버리지 말고 안에다 다 넣어놔, 가방 안에다가. 자, 이제 이걸 펴. 바닥에다 이렇게 쫙 놔. 자, 이제 그 봉을 여기에다가 꼽을 거야, 끝에까지. 자, 다 껴봐.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쪽이지, 얘로. 옳지. 그래서 땡겨가지고 그 줄 땡겨가지고 그 안에 쏙 넣어. 자, 여기에서 다리를 빼면은 이제 긴 거가 되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잘 거야. 오케이, 됐어. 야, 이제 여기 연결, 이거 연결, 이거 연결. 이상하대. 자, 안녕하십니까. 땅캠핑의 짬민입니다. 오늘은 약간 이 분위기 보십시오. 이렇게 나무, 예? 나무가 울창한 이런 배나무 과수원? 과수원? 과수원 같은 데에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용인에 위치한 숲속의 아침 캠핑장이라고 하는데 양옆으로 배나무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벌레나 모기랑 좀 많을 것 같아요. 나무가 많아가지고. 오늘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일단 타프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 텐트랑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기 예전에 왕초 캠핑 찍었던 우리 왕초님이랑 같이, 강초 가족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봐봐. 바삭바삭한데? 부침개 렛츠고. 바삭바삭. 좋아, 딱 좋아. 받으시오. 야, 비둘기, 야, 비둘기 딱, 야, 기가 막히네. 자, 막걸리, 짠, 짠. 땡기비, 막걸리, 렛츠고. 오. 아, 좋다. 아, 피칭하고 전을 먹으려고 했더니 바로 비가 또 쏟아지네요. 두근자? 아, 바삭바삭 두근자? 오! 바람만 안 불면 되는데, 지금부터. 바람만. 하고, 그들 술을 넣었죠. 파주 맛있네. 바로 저건데, 거기가. 오징어 뭐 이런 게 없고, 새우, 새우 부추. 아닌데, 솔직히, 그냥 맛있어. 가만산성이랑 파주 되게 유명하잖아. 옆에다가 이게 좀 잠깐 나가봐. 아, 좋은데? 이것도 좀 치워주자. 걔네 그래, 걔네 원래 그래. 오묘하지? 월계수잎 안 넣어도 맛있어. 근데 이제 조금 군내가 나니까 월계수잎을 넣어서 아예 향을. 막걸리 넣어. 막걸리 수육, 렛츠고. 야, 너무 부드럽다. 끝났는데 유예 기간 3년인가 있어. 근데 전 세계 추세를 따라가는 게 맞아. 워낙 그 사람들이 얘기도 많았잖아.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배나무들이 좀 많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길인지 여기 세팅을 한 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데도 세팅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저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요쪽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되게 예쁩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중간에 선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중간중간 굉장히 예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그런 색다른 분위기의 캠핑장인 것 같아요. 야, 분위기 좋다. 야, 이렇게, 야, 이렇게 나무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는 이 분위기가 진짜 좋네. 오늘은 스노우라인 세턴 DX 세팅을 했고요. 오늘 처음으로 야침 세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너 텐트 따로 설치 안 하고 야침을 4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좀 세팅을 했어요. 야침 4개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자충 매트, 빈슨 앤 매치프 자충 매트랑 그리고 위에다가 전기장판 이렇게 깔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에어매트 뭐 깐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오늘 로우 모드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오늘 타프는 에이웍스 렉타 타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요. 오늘 냉장고 카투어의 KP25 술장고로 사용을 합니다. 얼음 넣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막걸리, 소주, 맥주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쪽 한쪽 면을 카고 박스랑 그리고 아이스 박스 이런 식으로 했고요. 자 커피. 요 커피는 이제 그 커피의 그런 등급을 매기는 그런 평가 기관이 있대요. 그 기관에서 87점, 88점 맞은 그런 그건데 80점 이상이면 커피가 굉장히 괜찮은 커피라고 합니다. 커피 스멜. 토마호크는 호니 고기. Let's go. 토마호크 Let's go. 선물 받은 느린마을 소주 21도래요. 근데 이거 꽤 비싸던데. 감사합니다. 느린마을. 왜 느릴까? 스멜. 토마호크 렛츠고. 토마호크 렛츠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래요. 아 진짜. 그래. 와우 렛츠고. 예 토마호크 렛츠고. 예 렛츠고. 레스팅 렛츠고 소소한 형제 유쾌 렛츠고 스푼 빰빰 빠밤 빰빰 빰빰 빠라밤 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Happy birthday to you. 굉장히, 야, 연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나와. Oh, happy birthday. You are my friend's wife. Champagne, let's go.
짬뽕 CLI 먹기 렛츠고 짠 짠 짜게빙 생초 렛츠고 꽃감 렛츠고 술을 절로 부르는 맛 시에라 샴페인 렛츠고 이 아줌마 뿅 갔네 큰일 났네 이 아줌마 뿅 갔네 고급스럽다 고급스러워 아이 고급스럽다 아유 비싸 너무 비싸 UK 렛츠고 딴 소리 들을 거면 그냥 외동아리 불가 몇 개다? 보세요. 우. 야침에서 자니까 어때? 응? 야침에서 자니까 어때? 괜찮았어. 괜찮았어? 근데 조금 참 춥나 했는데 전기장판이 꺼져 있었어. 공기는 좀 차고 왔는데. 난로 없었잖아. 어땠어? 추웠어요. 추웠어? 너는 반팔 입고 잤어. 그 위에 또리를 왜 벗고 자? 추운데. 그리고 아빠가 깔고 뭉개했어요. 그래? 아침 적응체부터. 이현이는 어때? 아침에서 처음 자보니까 어때? 아빠가 이러지만 않았으면 됐어요. 아빠가 드림꿈 브레스 마냥 그냥 그렇게 시끄럽게 코만 안 골랐으면 그거 병하러 왔을 거예요. 뭐 마냥? 드래곤 마냥. 드래곤 마냥. 넌 나도 들었어. 너도 들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서. 처음엔 전등난 줄 알고 그래서 그 아침이 되니까 여기가 지금 나무 이게 비 오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처음으로 느낀 감정인데 싱그럽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캠핑장이 약간 좀 과실나무가 있고 비도 오고 이렇게 되게 촉촉한 촉촉스 근데 이 되게 촉촉한 그런 지금 상황이라 가지고 되게 싱그럽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 캠핑장에 딱 맞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얘로 좋아. 어저께 요거를 풀었었지. 요거를 요거들 누르 요거 빨랑빨랑 하라 그렇지 그렇지 눌러도 안 돼요? 두 손으로 그렇지 그렇지 되잖아 옳지 잘하고 있어 1.5호 잘하고 있어 우리 1호 2호인데 사이즈 1.5호 1.5호 잘하고 있어 좋았어 우리 1.5호 예로인데 저희 1호 2호 사이에 우리 .5입니다 1.5호 좋았어. 옆에다 딱 놓고. 그렇지. 가로로 놓지 말고 그렇지. 세로로 이렇게 딱 놔. 1호는 거의 뭐 해명대 수준이고 지금. 2호.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는데. 관심사병에서 지금 굉장히 에이스로 지금 등극하고 있어. 좋아. 그러고 나머지 두 개 가방에 넣으세요. 좋아. 잘하고 있다. 우리 해병대 캠프. 웰컴 투 해병대 캠프. 렛츠고.
자, 짬프로님들 오늘 여기까지 캠핑 정말 개꿀 캠핑한 것 같아요. 게이드 캠핑. 왜냐면 피칭할 때 비 안 오고 피칭 딱 끝나자마자 비 와서 우중 캠핑은 우중 캠핑대로 즐기고 햇볕 보십시오. 와, 정말 이렇게 텐트까지 싹 말려서 갈 수 있는 게이드 캠핑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배나무꽃 이 배밭에서 이렇게 캠핑하는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색다른 느낌? 이 싱그러운 느낌? 싱그러운 캠핑을 좀 했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짱캠핑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굿! 돌아오겠습니다. 짬빵! 아빠.